있습니다. 이미지 바람은 새로운 세공에 함께 들어오는 조성기후 방식입니다. 조성기후 방식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여러분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용기로 개형 개방을 성취할 수 있는 강도와 지혜를 찾는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 남조선에 온 탈북자들이 서울에서 만드는 개성 개혁 방송은 인민과 강도들, 청년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국적분 안녕하세요. 7월 7일 월요일 조선교수 방송을 시작합니다. 조선교수 방송은 매일 새벽 4시 한국으로 6시 반까지 단속시중사도 95km로 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며 매일 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단파 7587km로 부터 1시간 동안 2시간에 걸쳐 여러분들 지출을 찾아갑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먼저 북조선 뉴스가 방송되고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쟁선언의 전부 사건은 북조선 비핵화이다. 이런 제목으로 주간 칼럼이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한 목숨권 여정 발표 이 시간에는 고민문수 편이 세 번째 분을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품 망명북한작가센터 박홍남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청소설 콧불소년 박홍남도 시간을 들으시겠습니다. 국제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교수 방송입니다. 속보드립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이 5일 1년 내 북한 비핵화가 자신의 요구사항이 아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이었다고 주장해서 속보를 모아지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우선 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김정은 4월 27일 강원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일을 할 것으로 1년 안에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1년 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것은 처음 알려진 것으로서 진행자가 1년 동안 문을 열어놓고 그 후 닫는 것인가라고 합니다. 볼턴 보좌관은 아니다라고 규정하면서